같이 걸어볼까 우리. 와, 아니 보자마자 지금 막 네네네. 안무를 해주시고. 아 여기 지금 무대인 줄 알았어요. 아, 음악이 나오면 항상 언제든지 준비. 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른 음악. 저희 음악밖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 됐어. 어? 댄. 아, 이거 말고 싶었어. 아, 차례 차례 앉아서 준비하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K-POP 한류의 제왕이죠. 슈퍼주니어의 동갑내기 유닛 슈퍼주니어 DSE.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SE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어.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아, 옆에 있는 분. 네, 안녕하세요. 바로 룩셈부르크에서 온 어? 룩셈부르크 슈퍼주니어 네. 팬 엘프 어? 엘프입니다 엘프.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me? 아 저 한국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룩셈부르크에서 온 쥬리라고 합니다. 쥬리. 네. 아, 쥬리. 아, 네. 네. 슈퍼주니어 팬이시라고. 네. 저 슈퍼주니어는 8년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튜브 검색을 했다가 네. 뮤직비디오를 찾았는데 슈퍼주니어 덕분에 K-POP에 빠지게 됐어요. 와, 거의 뭐 슈퍼주니어가 K-POP 전도사. 혹시 슈퍼주니어 네 DNA의 노래 알아요? 네. 어, 알아요? 그럼요. 한 소절 가능할까요? 아, 네, 선생님. 어, 갑자기. 아, 좀 부끄러워. 갑자기 못하시는 척 하네. 네, 한 소절만. 하나, 둘, 셋, 넷.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우, 와우, 와우. 너무 내게 눈이 부셔. 샤랄랄라. 너를 보며 웃어줘. 예, 나 그거를 충분히. 예. 쥬리! 야 쥬리! 야 쥬리! 오! 자 잠시 뒤에 또 그녀와 또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긴 하고요. 네네. 자 전 세계 117개국이 보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 앨범 소개와 신곡 소개를 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Hey guys, this album is very very fantastic. Wow! Yeah! Yeah. Surprise!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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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가 몇 분 남아주시는 거야? 왜냐면 또 해외분들은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와우! 야! 우! 와! 우! 샤오량 와! 와! 우! 이번 앨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3년 5개월 만에 네. 나온 앨범입니다. 네네네네 어떤 이번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을 썼어. 뭐 헤어부터 뭐 신발까지, 네네. 양말까지도. 거의 동일 헤어스타일에 약간 남미의 그렇죠. 약간 요트 부자.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남미 투어를 갔다가 네. 그때 네. 이제 요트 타시는 분들 보면서 네. 동해 씨가 이렇게 머리를 쫙 이렇게 한번 길러봤죠.
은혁 씨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팬클럽 그 상징 색깔이 네. 또 파란색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또 파랗게 풍선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오, 약간 돈 많은 분.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흥이 많은 분. 지금 흥이 좀 많아요. 주체가 좀 안 됩니다. 네네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파트였을까요? 킬링 파트. 네, 지금 알려주시려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네, 들어오세요. 어, 킬링 파트. 저희 매니저가 저분 누구신가요? 저희 매니저인데 킬링 파트. 자, 우리 창주야 우리 너희부터 발끝까지 저희 매니저! 매니저 뽑은 킬링 파트는 어떤 분이에요? 도라스?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여름에 맞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이번에 그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이름이 이제 혁재야 따라와 동해야 따라와 춤이에요. 오! 네. 네. 네, 기차 놀이 하는 것처럼 네.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너야 네가 찾고 있는 사람 나야 요런 안무 여기 네. 같이 한번 그 기차 한번 타봐도 될까요? 한번 탑승하셔도 됩니다. 네, 자, 살짝 네, 살짝 타보고 네, 줄리도 줄리는 어디 어느 칼을 타고 싶어요? 저기 사이 사이 줄리 하나, 둘, 셋, 넷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너야 돌고 네가 찾고 있는 사람 나야 네가 찾고 있는 사람 나야 여기까지 네, 줄리 아이고 네. 어땠어요? 같이 네, 아, 네 좋았어요 네 유대부까지 갈 뻔했어요 네 아, 네네 갈 뻔했어요 멤버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지난주에 저희 뮤직뱅크 첫 방송 때 시원이랑 또 려욱 씨가 직접 와서 팬들과 같이 앉아서 응원을 해줬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화면에 잡혔어요. 제가 또 추억할 수 있는 또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슈퍼주니어 DNA는 네. 얼마나 또 요즘 아이돌들의 네.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롤모델이고 화석이고 시조새가 되신 화석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호타짜 존재감만 하고 그렇죠 때문에 네네. 얼만큼 요즘 아이돌에 대해서 네네네. 잘 알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네, 정말 많은 아이돌들의 인사법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돌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팀은 어떤 팀이죠? 들어볼까요? 아니 이건 뭐 이건 저희 모델가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네 기본 네, 연습은 되었습니다 해피니스 뭐 해피니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두 번째 내볼까요? 하나 둘 셋 머리 나무 휘야 하나 둘 셋 머리 나무 휘야 이거 왜냐면 네 군대에 있다 보면은 아 알아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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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아 윌리엄 트와이스 네 하나 둘 셋 머리 나무 휘야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아유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왜 세 번째 띠 예시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이 큐 네? 다시 한 번 세 마이 큐 스탠바이큐 스탠바이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자 힌트 좀 드릴까요? 네 SM 아닙니다 예 앞쪽 할 때 네. SM은 없어요 세 글자로 된 팀이고요 아 정답 네 마마무 야 피디님이 하신 거는 되게 세 글자 하신 거는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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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ES 샤크라? 샤크라 파파야 파파 티티마 티티마 야 네 자 구름 시작된 구아 오케이 오케이 알고 나 그러면 내가 할게
부부단. 아, 정답. 아, 근데 왜 스탠바이 큐지? 부부단이면 왜 인사를 좀 잘못 만들었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6, 2, 12 부부단이에요. 98, 72 99단. 이렇게 아니, 스탠바이 큐를 왜 괜찮다. 그치? 괜찮다. 98, 72 99단. 아, 아니, 무슨 정답이야? 얼마나 깔끔해. 부부단이 정답이게. 아, 왜 그렇게 다시 한번 부부단에게.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98, 72 99단. 아, 이렇게 98, 72 99단. 안녕하세요, 부부단입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뭘 찾아? 찾았다. 아, 저는 이거 그냥 알 것 같은데요? 찾았다. 어? 모모랜드? 네, 저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힌트 좀 드릴까요? 네. 이 팀은 줄여서 OMG라고 하죠. OMG? 오 마이 갓. 어? 아! 아. 오마이걸. 오마이걸. 네,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오마이걸 왜 찾았다는 거야 도대체? 네. 어떻게 해? 오마이걸 어떻게 해?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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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알기 쉽게 해야지. 구구단 다시 한번. 구구단. 구구단.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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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오마이걸.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인사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이들의 본보기, 아이들의 노래 모델 인정하면서 저희가 직접 미니. 아, 근데 괜찮으세요 지금? 왜요? 안녕. 안녕. 이거 보고가 됐었어요. 보고가 이제 땀이 나고. 아니,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아, 지금까지 커져서 잘 잡아. 케이로 씨, 아이돌 마스터의 그 시그니처 코너가 있어요. 어, 예. 바로 월드 라이브 미팅이 있어요. 직접으로 라이브 미팅 하는데, DNE와 만날 네. 분들은요, 바로 역대급 경쟁률을 뚫고 선정했습니다. 바로! 아,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영국, 잉글랜드! 와, 잉글랜드의 우리 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볼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 마이 갓! Hi, we are Super Junior! Hi! What's your name? 춤이 가능하대요. 아, 알고 있고 춤도 완벽하게 알겠다 합니다. Can you sing for me? 어디부터 말까지 와, 야, 와, 와, 야, 와. 오, 야. 자, 우리 누구께 원하는 포즈 있으면 한번 포즈 한번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마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Bye. 나중에 또 봐요. 한 점, 한 점. 응? 둘 다 잘생겼어요. 아, 네. 혹시 이모 아니에요? 이모. 아니, 아니, 아니. 거의. 어때요? 영국 팬을 실제로 만나본 거 어때요? 저희가 네. 또 유럽에는 자주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유럽 팬분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서로에서 얼마나 잘 아는지 애정도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정도 테스트 그런 건 보통 커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애정도 테스트는 보통 커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의리 우정도 테스트 팬디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로 눈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잘 됐죠? 잘생겼어.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오, 좋아요.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오, 좋아요. 네. 다음 질문 해볼까요? 네, 여자 남자 하나 둘 셋 여자. 하나 둘 셋 여자. 하나 둘 셋 여자. 이런 거 하는 거 네, 본적 질문 해볼게요. 네네네. 네, 서로 무대 위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실수를 만나요? 그 저희가 대만 행사를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DNE가 그 요 근래에 이제 일본의 스케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약간 대만 가서 이제 좀 헷갈린 거예요. 오. 동해가 이제 본인 소개를 하다가 따자하오, 워시 스파주니아. 스파주니아. 아,
옷을 쓰다 주냐. 그러는데요. 동하이 이렇게 약간 그 슈퍼주니어 일본식 발음으로. 동하이. 동하이. 쓰다 주냐.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스까? 반대로. 네. 동해 씨는 은영 혹시 실수.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대만에 갔었는데 저희 이제 무대 떳떳바를 맞추고 맞추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대만이잖아요. 네. 한 다음에 은영이가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 너무 아 서로 네. 그래서 그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죄송하다고. 네. 이렇게 자유로운 마스터 두 분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네.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활동을 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언제까지 네. 무대에 계실까요? 저희 슈퍼주니어의 꿈이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저희끼리 뭐 나이가 들어서도 쭉 하다가 결혼하고 아기를 또 낳아서 슈퍼주니어 주니어를 만들자. 아 슈퍼주니어의 주니어를? 네. 슈퍼주니어 주니어를 만들어서 또 걔네들로 또 계속 하고 네, 그 계속 네. 이어지게 오.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네. 네. 뭐?